그러면 이번엔 전사 아울렐리아와 철퇴 명수 기로네스의 시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랜달프 X는 미리 예약해 둘라고 한게 맞는데 결국에는 돈 번 게 얘한테 이득을 준 거는 하나도 없네. 그러고 보니까 포션 몇 개 있나? 힐포 챙겨서 다시 싸우긴 해야겠네 이거. 자 다음! 철퇴는 반칙이라고? 일단 포션이 없기 때문에 이전 투는 무리구요. 네, 하니 달려라 하니. 삐삐삐. 이놈한테는 마법 좀 쓰는 게 좋은데. 이거 핸드 조금만 쓰자. 아, 이 벌써부터 이러네. 오우투 준결승전 기사 필립. 일단 클라우디아 얼굴이라도 좀 보고 합시다. 요거는 그냥 좀 어디까지 할 만한가를 보려고 약간 테스트 하는 건데 얼굴을 한번 보고 와야겠어요. 벌써 피 다 날았네. 대망의 결승전은 전사 아울렐리아와 유명한 엘프족의 여전사 클라우디아의 시합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만겔더의 상금과 앞으로 열릴 본선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후후, 잠시 후에 밝혀지겠지. 라고 하는데 못 이겨요. 이미 피가 없어요. 이미 내 피는 다 떨어졌어. 거기다 여기서 원래 라이트닝 에로를 쓰면서 버티는 건데 좋습니다. 지는 이벤트도 있어서 이것도 봐야 돼요. 여기가 어디지? 정신 들어? 여긴 여관이야. 여관이라고? 참 시합은 클라우디아가 우승해서 넌 진 거고 흐흑 내가 또 괜찮아 다음이 있잖아 라는 지는 이벤트가 있었고요. 요거 보고 이제 제대로 포션 상하지고 한번 싸워보도록 하죠. 지금 방금 보니까 클라우디아의 AI가 바로 라이트닝 에로우는 안 쓰더라고요. 원래 잘 쓰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만 나와준다면 희망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더 비벼보겠습니다. 원래 라이팅 에로를 되게 잘 씁니다. 저 녀석이. 이거 총 6개 있으니까 3개. 저 자리에다가 강. 요렇게 하자. 리리리리리. 자 아무튼 저 무술대회에서 이기면은 뭐 본선 진출을 한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상 본선은 없습니다. 이상한 게임이라서 본선 같은 거 없어요. 아 자고 와야지. 이걸 이겨야 쾌일 퀘스트가 되고 쾌일 퀘스트를 해야 이제 동료를 하나씩 넣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둘 셋 넷 1이 오케이. 만약에 포가튼사가 2 뭐 그런게 얘네들 주인공을 그대로 나왔더라면은 본선이 있었을까? 자 쭉 나가고 자 얘는 일단 그냥 치고 어우 첫타부터 크리티컬 히트 좋습니다. 어우 크리 두방으로 잡았네. 다음 얘까지는 그냥 칼로 잡고 마나를 쓰면 또 중간에 포션 써야 되니까 편하게 잡고 왜 이렇게 안 들어가. 겁나 안 박혀. 이래서 스킬링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3, 4 막 저렇게 달아가지고 피 다 빠지겠네. 라오크 여기 살짝 스킬 써주기 시작하고 삐라 핸드 삐라 핸드 삐라 핸드 레이맨이요? 딴 것도 많이 봐주세요. 레이맨 말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필립. 다른 각종 게임도 봐주세요. 자, 요전투에서는 피라에로 살짝 쓰고 이전투가 끝나기 전에 포션 싹 한번 세팅해가지고 다 채우고 다음으로 넘어가야겠는데, 근데 조절이 좀 걱정이고. 여기서 일단 마나부터, 그리고 슬슬 힐링 쓰고. 네, 맞아요. 라이트닝 에로 쓰면은 편해요. 근데 클라우디아 전투는 원래 라이트닝 에로가 있어도 조금 어려워요. 라이트닝 포스급은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그게 있어도 한 7레벨 이하면 어려워요. 8 이상이 되면 모르겠는데 워낙 세가지고. 자, 요게 문제예요. 얘가 AI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라이트닝 에러를 좀 저한테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문제입니다. 일단은 부터 최대한 마법을 안 쓰게끔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떨어지면 마법 많이 쓰니까. 그리고 이렇게 조금 달았다고 하더라도 포션을 바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사 16밖에 못했네. 57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라이트닝 에러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션을 쓰고. 반격은 잘했다. 이건 잘했다. 그래, 잘한다. 이건 좀 아까운데. 70. 이거는 버텨보자. 아, 좀 위험한데? 살았어. 9. 61 달았네. 다행입니다. 예, 저게 반사딜이에요. 근데, 물딜만. 마법딜은 반사를 못하고, 올리 물딜만 반사할 수 있습니다. 마나 69. 아, 마나도 너무 많아. 마나 다 고갈할 때까지 버티면은 또 할만한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자, 오히려 이렇게 맞는 게 좋아요, 지금. 잘 맞고 있는데. 51 남았고, 좋습니다. 이거, 요번 턴에 딱 포션 먹고 반사 좀 많이 하고, 피라 핸드로 잡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23, 오케이. 됐다. 막타. 좋습니다. 아, 이게 또 되긴 되네. 라이팅 에로우 포스 안 써도 가능은 하네. 이럴 수가. 오늘 경기 우승자는 아울렐리아입니다. 자, 약속한 상금이요. 본선에서도 승리하기 바라오. 만겔더 얻었다. 감사합니다. 칫. 아니, 준우승 상품은 안 받고 가? 네, 본선 없어요. 흥, 한번 이겼다 좋아할 필요 없어. 넌 단지 운이 좋았던 거야. 그런 너의 오만함과 비겁한 성격이 오늘의 패배를 부른 거야. 시끄러. 너 따위에게 훈계를 들을 내가 아니야. 좋아, 내년에 두고 보자. 찍소리 못하게 해줄 테니. 굿, 기다리고 있겠어. 아울렐리아, 무슨 일이야? 후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튼 10년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간 기분이야. 호호호. 체중. 10년 묵은 체중. 아무튼 이렇게 무술대회 이벤트가 있었고요. 이겼으니까 이제 쾌일 이벤트를 합니다. 쾌일 이놈들. 이것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 이놈들 잡아야 하는데. 아, 그러고보니 자네들 이 근방에서 제법 이름을 떨치는 모험가들이 오군. 부탁인데 자네들이 쾌일을 잡아줄 수 없겠나? 여기서 잡아드리죠. 자, 쾌일을 잡아달라. 정보는 없냐? 몽타주를 만들었다. 한번 봅시다. 여깄소. 으억. 이걸로 찾으라고. 그거면 충분하겠지. 잘 찾아보게. 이렇게 케일이란 도둑이 있는데, 네, 몽타주를 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케일이라는 녀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만 딱 하면은 이제 슬슬 참사라비 이벤트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울렐리아의 이벤트가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이쁘게 도트 뽑아놓고 아까워요. 이벤트를 한 개밖에 안 만들어서. 그리고 무술대회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또 경험치가 올라서 이렇게 레벨이 오른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올라야 되는데. 자, 다음 지역은 케차 마을입니다. 케차 마을에 가서 쾌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형한테는 불속성이 편해요. 근데 속성 중에 불이 제일 구리기 때문에 많이 안 좋아요.
네, 치즈루랑 레오나 둘 목소리. 그리고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참사람 이벤트가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 때문에 아직은 안 되긴 하는데 살짝 조심해서 댕겨야 될 것 같습니다. 띠리리린 띠리리리린. 우리 퀘일은 바로 이 캐차마을의 왼쪽에 있는 여관에 2층에 왼쪽 방이 있습니다. 여기 웃! 방 안에 퀘일이! 확실해! 퀘일이 맞는 거야? 장담해! 퀘일이 틀림없어! 덮치자! 현상 소배범 퀘일! 순순히 항복하면 목숨만 살려준다! 헉! 내 얼굴을 어떻게 알아봤지? 그건 거울한테 물어봐라! 건방진 놈들! 현상금이 탄나나보군! 하지만 너희에게 잡힐 내가 아니지! 콜록콜록! 후, 바보 같은 녀석들! 그럼 자리 있으라고! 하하하! 도망갔어, 야근 놈!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긴 또 찾아야지! 가자! 근데 가기 전에 요거 은혜의 독수리 챙깁니다. 네, 연막탄. 아무튼 요렇게 퀘일이 일단 한번 옮겼는데 요렇게 옮긴 다음에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렇게 도망치는 게 필수 이벤트입니다. 한 번에 잡을 순 없고 봅니다. 어? 한 마리 더 있구나. 한 마리인 줄 알고 간단하게 잡았는데 하나 더 있었네. 네, 퀘일로는 엔딩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퀘일의 엔딩 컷신도 있는데 그건 안 나오고 그건 에디트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에디트를 해야만 퀘일의 엔딩 컷신을 볼 수 있는 약간 부조리함이 있습니다. 네, 수위도 있어요. 클클, 누군가 했더니 현상금 찾는 녀석들이로군. 퀘일, 여기 숨어있었군. 크크, 기세등등하군. 하지만 지난번하고 상황이 틀리지. 실력이나 한번 봐줄테니 덤벼보라고. 라고 퀘일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퀘일의 스테이터스는 요렇게 6레벨에 252입니다 만만해요. 주인공의 모습이 저... 아, 제 캐릭터요? 아, 그 캐릭터가 저 캐릭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래요. 제일 처음에 팬아트를 주시기 시작했던 분이 저걸 기반으로 주신 거라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다른 분들도 그걸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얘가 맞아요. 열화권? 열화권을 많이 쓰다 보면 이제 열화되죠? 제가 방송 초기에 이 포 같은 상황을 많이 했었어서 방송 초기에는 두 달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하고 딴 게임 잠깐 하고 한 번 또 하고 막 그런 식이거나 아니면 막 두 번 연속할 때도 연속으로 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뭐 심볼이었어요. 2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거는 원래는 아까 말했던 대로 겁나 자주 했었고 그러다가 너무 많이 했다 이제 좀 딴 것도 많이 해야 되니까 줄이자 그래서 한 달로 줄였다가 한 달로 또 한 몇 년 하다가 그러다가 이래도 많이 했다 더 줄이자 그래서 두 달로 줄였어요.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세 달로 줄겠죠. 눈 감고 하기요? 가능하죠. 한 게임 계속하면 지겨울 때는 없나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게임 쪽이라기보다는 게임 쪽도 가끔 가다보면 신기한 것들이 저도 있긴 있는데 거의 그런 건 없으니까 게임 쪽보다는 그냥 소통! 얘기하는 재미! 게임하면서 얘기하는 재미! 아, 나중에 명절 때마다 그렇게 줄을 수도 있죠. 언젠가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끝난 건가? 퀘일, 이제 순순히 항복해라. 이런 놈들에게 분하다. 요렇게 퀘일을 밧줄에 묶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리더 암호 플러스 2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걸 뺏어야 합니다. 아, 이미 눈 감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었냐?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리더 아머는 원래 퀘일한테 못 빼는 아이템인데 이렇게 전투 중에 빼면은 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리더 아머를 하나 더 챙깁니다. 채팅창이요? 사실은 그 특수 제작된 점자 채팅창이 따로 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눈 안 뜨고 못하죠. 포켓몬 같은 거는 워낙 그 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던데. 아, 드립이요? 드립 요즘 제가 잘 안 쳐서. 자, 아무튼 요렇게 퀘일을 데려왔으니까 다시 넣어주고 퀘스트 보상 받고. 자, 이제 맞소. 헉, 퀘일. 어떻게 잡았지? 후후, 현상금이나 주시오. 히힛, 보기한 딴판인데. 자, 여기소. 12,000길더. 흠, 고마소. 얘들아. 예, 부르셨습니까? 저 퀘일놈 데리고 와서 가둬라. 후후, 속이 다 시원하군. 저 바보 같은 놈들이 나를 여기 계속 가둬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내가 빠져나간다면 그땐. 시끄러, 임마. 잡힌 주제에 말은 많아. 어이, 뭐 말도 못하나. 잔말 말고 따라와. 아, 살살해요. 자, 이제 볼일 없으면 가주게. 있을 생각도 없어, 이만. 요런 이벤트가 있었구요. 이제 진짜로 참사오라비 퀘스트를 하러 갈 때가 됐습니다. 정확히는 거창카르 동료 이벤트죠. 제가 방송 중에 거창카르는 많이 안 얻었던 것 같긴 해요. 얻는 조건도 까다롭고 성능도 구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많이 안 얻긴 했었어. 그래도 한 다섯 번 이상 될 건데 간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헤이 헤이. 거창 칼은 고양이 거창이냐?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법사가 또 7레벨이 됐는데 역시나 추가되는 마법은 다음 건 이제 자이거스피라. 10레벨밖에 없으니까 쭉 그냥 갑니다. 거창카르 아시겠네. 그럼 거창카르랑 친구실 수도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사인 받읍시다. 사인. 자, 아무튼 여기서 일단 가야 되는 데는 자리건들 거쳐서 데이브렌분에 가야 합니다. 데이브렌분. 네, 한번 물어보세요. 아시는 분이냐고. 알면 사인 좀 해달라고. 여기서 또 보라꼬맹이 데뷔. 조심. 안 만났죠?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노란 머리는 없어졌을 것 같은데 없어졌네요. 오케이, 노란 머리 갔고요. 이제 근데 노란 머리가 가고 바로 그 참사울이 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떴을 수도 있고 안 떴을 수도 있는데 일단 데이브렌분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가는 김에 렌달풀 받아갈까 싶긴 했는데 안 받아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얘가 파이터긴 한데 쓸 수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한손검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고. 랜달프는 이벤트 다 하고 받으러 갑시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동굴이 그 베린저 동굴이 자동이동이 돼버린 바람에 생각해보니까 입구 근처에 있던 거 안 챙겼다. 오케이, 일단 그냥 가고 아무튼 올라갑니다. 드디어 대망의 거창카를 얻으러. 그나저나 거창카를 레버면 또 어떻게 시키나. 큰일이네. 저는 외할머니만 살아계셨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을 치렀었는데 그때가 또 코로나 때문에 공교롭게도 좀 뭔가 몸이 힘들진 않았습니다. 잘 수도 있었고. 회복해주세요. 회복. 보자. 여기 이렇게 참사라비에 대한 소문을 들었소. 얼마 전 참사라비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 근처 사라비 도장을 쏙밭을 만들어놨소. 인간이라 볼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실력이라 하더군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들었으니까 캐차마을에 가서 사라비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를 23분에 예. 슈퍼마리오 그 다음 포켓몬스터 그런 것들은 아마 그런 괴물들 꽤 있을 거예요. 띠리디리린 띠리리린. 어떻게 눈 감고 하냐고? 그러게요. 그냥 머릿속에 달달달 외우는 거겠죠? 달달달 하나부터 열까지 쭉 배를 타고 건닝을 해서 가고. 아 기계라고? 그러게요. 거의 뭐 타스급 아닐까요? 타스? 안대 밑으로 살짝 보였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아 시각장애인데 스타하는 분. 저도 그거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디서 한번 봤었어. 이벤트 경기 때문에 봤나? 바둑? 근데 바둑은 좀 뭐랄까 그런 상황이면은 안 보이는 척하고 판 망칠 수 있지 않을까? 좀 뭔가 지는 것 같다 싶으면은 안 보이는 척 막 더듬더듬 해가지고 판 망쳐버리고 그러면은 아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 몰랐어 미안합니다 다시 합시다 그럼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무패 전승. 자 아무튼 여기서 이벤트가 또 있는데 이것도 보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랜덤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다고. 아 근데 아이템 이 정도면 되겠지? 여기서 보내기 전에 퍼펙트 스킬을 챙겨두는 게 좋은데 없어도 될 것 같고. 아 근데 파워글러브 하나 냅둘 걸 그랬다. 아무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따라다란 따라다란. 온라인 대회? 이벤트가 안 뜬다. 이거 같은 경우는 참싸울 소문을 듣기 전에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긴 한데 이거 지금 아 시간이 안 됐다. 이건 시간 이건 아마 시간일 건데. 아 컴퓨터 키보드 훔쳤어요. 자 이거는 세이브를 하고 요거를 에디트를 해서 2시간 더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카르 이벤트가 겁나 후반이라서. 근데 참사울이 떴으면은 이게 원래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돼야 되는 게 맞긴 한데 확실치가 않으니까 일단 땡겨보고. 자 이렇게 돼서 12시간으로 조금 더 미뤘습니다. 라사야가 도장을 좀 손봐줄 시간을 줬는데 이거는 역시나 이게 기억이 살짝 애매해서 아까 그렇게 됐는데 참사라비가 도장을 쑥밭을 만들어놨다 라는 얘기를 확인만 하고 가서 듣진 말고 이 상태에서 캐치할 가야 될 거야. 아마 일단 이벤트가 떴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이 상태에서 돌아갑니다. 캐차로 띠리리리린 이랬어야 되는데 하도 거창카르라는 녀석을 오랜만에 얻다 보니까 깜빡했네. 아 뭐야 그럼 사기예요? 사기? 그럼 그냥 사기 아니야? 그건? 아하하 아 똑같이 두네. 네, 맞아요. 한때 알파고 유행할 때 그런 거 많았었지. 고스트 바드왕 게임 공략집 사서 보면서 패스맨 얼굴 맞춰가면서 했었는데 그 시절 그 나이 때 하면 하던 그리움. 네. 제일 중요한 건 아마 그 나이 때가 제일 그리운 게 아닐까. 알파고 스타는 뭐 그냥 프로게이머들이 잘 이기고 대부분 다 파이법이 금방 보여가지고 금방 수고를 들더라고요. 저는 계속 발전할 줄 알았는데 금방 그냥 끝나더라고. 커피 빈지노님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땡큐. 감사합니다. 족발이랑 보쌈? 저는 지금은 보쌈이 더 땡겨요. 지금이라면 보쌈. 디리디. 아 만든 AI 말고 그때 한참 광고할 때 그거를 알파고라고 광고해가지고 나는 그거 알파고인 줄 알았는데 그 프로게이머랑 붙이는 거.
자, 이렇게 떴죠? 3회! 아, 근데 포션 안 샀다. 아, 포션 사와야 되는데. 사형! 여긴 어쩐 일이죠? 3회! 왜, 뭐 하는 거예요, 이 변태? 미안, 너무 반가워서 그만. 그나저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도장을 빼앗겼단 말이야. 네? 뺏겨요? 또 도장을 뺏기다뇨? 얼마 전 참사라비 자칭하는 자가 나타났어. 참사라비? 모든 무도의 정소를 깨우치고 최고 건법을 구사한다는 그 전설의 참사라비요? 아니야, 그 자는 결코 그런 자가 아니었어. 최고 건법의 경지에 올랐을지 몰라도 도를 깨우친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 그 자는 싸움에 미친 자였어. 네? 그 자는 우리들은 물론이고 사부님까지 쓰러뜨리고 도장을 차지했어. 사제들은 모두 그 자의 힘에 팔려 문파를 배신하고 배신하지 않은 남은 사제들과 사부님을 모두 감금시켰어. 나 혼자만 이렇게 크흑. 그럴 수가. 히로, 나 잠깐 빠져야겠어. 무슨 소리야? 어딜 간다는 거야? 내가 가봐야 될 것 같아. 사형을 도와줘야 돼. 혼자 가겠단 말이야? 그럴 순 없어. 여기서 고맙지만 사양하겠어 라고 혼자 가야 합니다. 혼자 같이 가면 안 돼요. 무림의 일이야. 외부인이 해결한다면 우리의 체면이 서질 않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금방 마치고 돌아올게. 이 마을에서 기다려줘. 행운을 빌어. 이렇게 가는데 못 나가죠. 일단 포션을 사와야 되는지라 잠깐만 로드. 5번에 했던가 내가? 아, 5번에 했구나. 이 친구에게 포션을 빵빵하게. 근데 버릴 거 없던가? 좀 인벤토리가 너무 딸리는데? 고락주 이런 거 다 주고 신발은 저 사형한테 줄 것만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자리는 다 포션으로 빠방하게 요렇게 줍니다. 같이 가면 거창 칼을 못 얻어요. 다시 이벤트 띄우고. 근데 이 데이터 맞나? 이거 왠지 아까 만든 데이터 같아가지고 조금 의심되는데? 이 데이터가 아닌 것 같아. 아까 세이브한 것 같아. 이건가? 아, 이건가 보다. 아이, 젠장. 4번이었구나.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네. 뭔가 기분이 묘하다 했는데 그랬었구만. 이해해 주십시오. 워낙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방송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벤 비우고. 원래 이 이벤트 들어가기 전에 퍼펙트 스킬이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살짝 아쉬워요. 자, 아무튼 요걸로 다시 세이브하고 3회 하면서 달려오는 라만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으니까 쭉 넘어가고 쭉쭉 넘어가고. 고맙지만 사양하겠어. 무리민들은 이래서 문제야. 저렇게 이건 무리민들의 일이야 막 그러면서 외부의 도움을 안 받는 거. 감히 참사라비를 사칭하며 온갖 무도한 짓을 하다니. 우리 문파의 이름으로 널 처단하겠다. 후후후. 간소롭게도 감히 내게 도전을 하겠다는 거냐. 사부님과 우리 사제들을 풀어주면 용서해주겠다. 웃기는군. 수라, 나찰, 철학. 옛. 수라, 나찰. 얘네들 일러스트가 없어요. 선풍열각을 이럴 때 이렇게 앞뒤로 쓸 수 있긴 한데 데미지가 낮습니다. 남사라비한테도 포션 좀 줄 걸 그랬나? 근데 남사라비가 죽어야, 그래야 슈에랑이 경험치를 다 받으니까 죽기가 좀 아깝고. 네, 둘 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넣으면은 이 이벤트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일단 포기해야죠. 만약에 그런다면. 10번? 어? 아, 맞다. 아, 맞네 맞네. 얘줄 웨폰 포션도 있어야겠구나. 아, 이거 잠깐만,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잖아. 얘가 귀문팔계진이 들어와서 아예 공격을 못해버리는데. 그럼? 그러네? 나도 모르게 그냥 잡담하면서 하다보니까 또 잊고 있었는데.